깊은 남자, 뜨거운 남자, 정겨운 남자, 정겨운입니다. 정겨운의 스타벅에서 함께 하시죠.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안방 극장을 사로잡은 남자 배우 정겨운. 그와의 솔직 담백한 스타벅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에서 색다른 재벌을 표현.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잘했습니다. 좋은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가장 배우들하고 많이 얘기했고 그랬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하면서 다시 봤는데 정말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해주고 너무 이쁘게 잘 해낸 것 같아요. 연예가 중계 통해서 송유리 씨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연예가 중계 나왔다고. 저기 나 연예가 중계 나왔는데 누나 어디야? 정말 아, 정말 재미없네. 아니요, 굉장히 야,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 아니 재밌어요. 팔이 기니까 너무 웃겨. 너 어디야 그러는데? 아, 팔이 정말 길더라고요. 지금 보시다가 조실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다 피곤해하는 거죠. 그게 아니, 그게 매력이에요. 겨울 씨 매력이에요. 23살의 정겨운, 배우가 아닌 모델로 데뷔합니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너는 한번 모델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해드렸었는데 네. 진짜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오. 그때 이제 강동원 씨랑 강동원 씨와의 비하인드 스토리? 외계인같이 너무 얼굴이 작은 거예요. 저보다 또 키도 크고 아, 저래야 되는구나, 모델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좌절을 한번 했군요? 네, 좌절했죠. 몸매에 좀 자신 있습니까? 제가 모델을 할 때부터 얼굴에는 자신이 없어서 몸만 진짜 멋있게 만들자. 잘 빠진 몸매로. 8등신의 복근까지 완벽한 몸매입니다. 3년 만에 예. 이제 대중에 알려집니다. 예, 그게 이제 행복한 여자. 2007년 방송된 드라마 행복한 여자. 정겨운 씨는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부담됐습니까? 네, 많이 부담됐어요. 처음 연기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밥을 먹는 느낌.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아보시고 주말 드라마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그랬죠. 저 사람 왜 맞는 거야? 드라마 태양의 여자를 통해 많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태양의 여자 정겨운 씨입니다. 신인상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상입니다. 연기자로 사람들이 좀 보게 될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악담만 많이 하셨어요. 악담. 그러니까 표정 변화가 너무 없다. 표정 변화가 너무 없다. 너는 연기할 때 표정 변화가 없어. 없어. 정말 어머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목소리가 한 톤이야 너무 이렇게 좀 두 번째. 목소리가 한 톤이야. 네. 냉정하시네 어머니.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진지하죠? 그때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자. 이야, 진짜. 요즘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능 좀 나가면은? 저는 항상 성대모사가 준비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와, 대박. 그런 톤으로 말하는 사람 처음 봤고 너무 웃겼는데. 저도 되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점점 늘어요. 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사실. 야, 연예가 중에 볼펜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니, 그냥 저는 만화가가 꿈이었습니다. 저를? 예. 네. 진짜 감사하죠, 형님 한번 그리고. 네. 한때 만화가를 꿈꿨다는 정겨운 씨, 그림 솜씨 확인 들어갑니다. 저입니다, 저. 정말 신현주 씨 닮은 저네요. 예. 좀 뭐라 할까요? 코에 살을 좀 붙였어야 되는데. 멋진 선물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정겨운 씨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 나이? 제 나이를
좀 책임지고 싶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안 해요? 네. 책임 못 질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배려심이 대단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공개를 하려면 진짜 결혼할 때 하는 게 결혼할 때 하자. 생각을 해요. 공개를 안 할 것이다. 비밀 데이트를 좋아하는 결혼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자신 있고요. 저는 둘이면 좋아요. 둘. 예. 아들 딸이면. 아들 딸. 예. 아들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아들은 좀 칙칙할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저랑 동생인데 남동생인데 너무 재미없어요. 다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재미없어요. 좀 여자가 많아야 돼. 너무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거 뭐 아시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따뜻한 이름만큼 정겨운 남자, 솔직해서 매력적인 남자 정겨울 씨.